안녕하세요. 새로운 시작의 이준혁입니다. 이번 시간 마이크로비트로 조도 센서 제어하는 것을 해볼 거예요. 조도 센서는 주위 밝기를 인식할 수 있는 센서이고, 일종의 주위 밝기에 따라서 값이 변하는 저항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조도 센서를 마이크로비트에서 사용할 때는 핀에서 아날로그 입력값 블록을 이용해서 사용할 수 있어요. 조도 센서 연결은 다음과 같이 해주시면 돼요. 핀이 3개인데, VCC는 3.3V지만 여기선 이제 5V 연결할 거고요. 그리고 그라운드는 그라운드에다 연결해 주시면 되고, 아웃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여기 P0 쪽에다가 연결해 주시면 돼요. 한번 제가 연결을 해 볼게요. 하드웨어 연결할 건데, 여기 보시다시피 지금 아웃, VCC, 그라운드 있는데, 얘를 P0, 5V, 그라운드 연결할 거거든요. 약간 꽂고, 이렇게 꽂고, 그다음에 꽂고, 그리고 항상 하는 것처럼 빨간 선이랑 파란 선에다가 제가 지금 이와 같이 5V랑 그라운드를 빨간 선, 그라운드를 파란 선, 5V를 빨간 선에 연결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곧바로 연결했고, 그다음에 여기 지금 아웃 쪽에 연결되는 부분을 이제 P0 이렇게 이런 식으로 연결해 주시면 돼요. 프로젝트를 만들어 볼게요. 새 프로젝트 조도 센서. 그다음에 시작하면 실행 블록은 필요 없고 이렇게 확장하고 확대하고 그다음에 보시면 이제 핀 쪽에 아날로그 입력 값이 있는데 지금 기본에서 수출력 해서 아날로그 입력 값을 이렇게 해서 이제 확인해 주시면 돼요. 이거를 다운로드하고 확인을 해볼게요. 지금 마이크로비트에 다운로드를 했고요. 이 상태에서 지금 밝기를 보시면은 주위 밝기가 769고 제가 만약에 빛을 가리면 50, 558 538 상태에서 다시 주위 밝기를 보이면 768이 상태에서 제가 플래시 라이트를 한번 해볼게요. 플래시 라이트 하면은 786 그래서 803 많이 어둡게 하면 658 이런 식으로 조도 센서로 주위 밝기를 확인할 수 있어요. 이번 시간 마이크로비트로 조도 센서 제어하는 것을 해봤어요. 다음 시간에는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